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둔 이 마지막 재판,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죠. 재판이 두 번 있죠.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져서 로마의 군부, 식민지의 군사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최종적인 이 형법적인 이제 구속력을 갖는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 유대 산헤드린 지도부에 의해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재판을 두고 저에게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 그냥 재판이라고 두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그 수필집 모음 중에 God in the Dock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글이죠. 그 에세이 중에 한 글입니다. 이를 따서 제목을 정했는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 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대자에게 나아간다고 생각할 때는 마치 죄인이 나가듯이 또 피고자가, 피고인이 재판관 앞에 나가듯이 그렇게 나갔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죄의식을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회 구조가 죄다. 권력자가 죄다. 그리고 DNA가 죄다. 혹은 우리들의 삶의 이 무질서, 카오스, 또 정의가 설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환경, 이런 것이 죄이지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그것이 기여한 바도 크죠. 장애는 죄가 아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도 죄가 아니다. 환경이 나쁘다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 점에서는 분명히 옳은 점이 있으나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의식을 없애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온전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으로써 누구나 심판관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심판관의 자리에 서면 누군가를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은 왜 하느냐? 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정죄라고 말합니다.
정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형 언도를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를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격리시키고 그를 묶어놓고 그리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관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 내어몰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인은 피고인의 자리에서 심판관의 자리로 자기를 바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여했습니다. 인간을 자존감을 높이고 높여서 무너진 바벨탑을 다시 쌓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리고 만족스러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고 구글 검색창 정도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우리가 바로 그 빅아이라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놨다 그런 거죠. 예, 오늘 재판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위해서 모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 앞부분에서 예수님과 사사건건 맞서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우연히 나타난 것 같지만 그들이 종교인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좀 생각이 고루하거나 완고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교리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완결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완결적. 의도를 처음부터 확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뭐 할까? 그래 생각해보고 나중에 보니까 절대로 같이 안 하려는 생각을 처음부터 확장하고 있었어요. 괜히 얘기했어. 괜히 공들였어. 얘기 안 하니만 못했어. 그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나를 가지고 놀았던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 그룹들이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에 장로하고 다니니까 장로님들이 오늘 목사님이 나를 친다. 그 장로와 그 장로가 다른.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피고석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모의재판한 게 아니고요. 정죄하려는 것이고 죽음으로 내몰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모든 사람에게서 끊어놓으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사실 중에 하나는 그들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죄의식을 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죄의식을 품지 않고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우려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일치되지 않은 증인들 그러나 그대로 되다. 오늘 설교에 좀 반전이 있을 것인데 예. 주의를 바짝 세우시면 그 반전을 이해하실 거고요. 안 그러면 뭔 말이요? 그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죄목이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절대적인 것입니다. 광야 시대의 성막은 하늘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그대로 모세에게 전달해서 모세는 그대로 해서 지었습니다. 이동하는 하나님의 집, 성소는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영혼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그러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파괴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긴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고 바벨론 페르시아로 제국의 역사는 흐르고 흐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스룹바벨 총독과 귀한 백성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훨씬 작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죠.
헤롯은 자기의 유대인들에 대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토목공사에 굉장히 탁월했던 그러나 아주 악한 지도자였던 헤롯은 이 성전을 화려하게 금을 입히고 성전을 지어놓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전부입니다. 그들의 진짜 믿음이 무엇이었는지와 상관없이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을 허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허물라고 얘기했죠. 자기가 허물겠다고.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단인 거예요. 성전을 손으로 짓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전에 대한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죄라고. 우리가 재판이나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거나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 죄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엉뚱해요. 이것도 죄가 되나? 이게 문제가 되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이 한번 씌워지면 사회적인 파장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 한쪽 편에 들어가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 시대. 물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그 나치의 주역들에 대한 재판은 굉장히 통쾌한 것이었고, 또 독일이 보여준 전후의 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의 재판을 저희는 기대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재판은 세계의 재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인과 변호인 간의 싸움이 되기가 십상인 것이죠. 두 번째 죄목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죄목에 대해서 자신이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자신이 짓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 혐의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들이 증인을 세웠는데 증인들이 서로 횡설수설했습니다. 증인들이 서로 횡설수설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증인들이 횡설수설하니까 예수님 보고 이유를 밝히라고 합니다. 증거를 대지 못하고 그 증거에 대해서 네가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가짜 증인들의 워낙 횡설수설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고 말씀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진실은 미궁에 빠지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죠. 누군가가 아 이게 죄라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막 얘기하는데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반론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위기입니다. 이 재판은 완전히 100% 편향된 편파 재판이고 그리고 100% 적대적인 분위기입니다. 암울합니다. 다른 가능성은 1도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하나님의 명령인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기존 성소의 기능이 무력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자신을 깨트리심과 함께 예수님은 성소를 보이는 성소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세운 것이 되었습니다.
거짓 증언이 나중에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 거예요. 전율이 일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죠. 불신앙 가운데서 있는 그들이, 아무 생각 없는 그들이, 적대적인 마음만 가지고 와서 가짜 증언을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짜 증언을 얘기했는데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의 진실을 그들이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위대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어림도 없죠. 우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이해해야 될까요? 두렵죠. 두렵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불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버림받는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명교사, 반면교사가 있죠. 반면교사, 그 사람은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버림받는 거죠. 알곡과 쭉쟁이, 쭉쟁이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쟁이가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반면교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면교사는 버림받을 것입니다. 어느 쪽에 설 건가 하는 겁니다. 일치되지 않은 증인들, 적대감 속에 그냥 자기가 100%니까 그 안에서 함께 묻어가는 이들, 그러나 그들에게도 몫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신문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예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잠깐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침을 꿀꺽 삼킵니다. 긴장감이 전체에 차오릅니다. 대제사장은 결정적인 질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아니죠. 모든 정죄의 세력, 죄가 지금 다 여기에 모였습니다. 집대성됐습니다. 최후의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표현합니다. 찬송받으실 이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표현하는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즉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가 그 사람이냐? 예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를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귀신들이 때때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차리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잠잠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결국 적대자들 앞에서 스스로 얘기하십니다. 마귀의 권세 앞에서 스스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칭호를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편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풀어주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죄의 족쇄를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 혐의로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도 증언하지 않았고 그 예수님의 죄목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류적인 비겁함과 그 집단적인 죄 앞에서의 무능을 우리는 뼈저리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는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도 그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용기를 보이지 못해서 예수님은 혼자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스스로
내가 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죽음에 넘기우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우리의 그 육신에 속한 죄가 큽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그 큰 사랑과 천둥 같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서 작은 목소리로도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죄가 큽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 정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정죄, 말씀을 이루다.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니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해 버리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게 정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칭, 메시아 사칭. 이건 유대인의 법에 그냥 죽음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그들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차피 한통속입니다. 한패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뒷담화를 할 때 뒷담화하는 그룹에 한 명 정도가 반대편이 있는가 그게 걱정이 될 뿐이지. 그래서 운을 띄워봤더니 전부 다 한통속이야. 그 다음부터는 막 나가는 것입니다. 오만 얘기를 다 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죠. 수치도 부끄러움도 죄의식도 다 벗겨냈습니다. 그들은 정죄했습니다. 흠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내몰아서 그를 정죄해버린.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세력들이 지금 온갖 세상에 가장 센 죄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가장 큰 강적을 정죄하고 죽게 만들려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받을 때 잡을 때 어떻게 해요? 한 군데로 다 모이게 해갖고 잡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숙주를 죽이면 어떻게 되죠? 바이러스도 죽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숙주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죽이지 않으려니까 자기를 자꾸 약화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더 멀리 퍼져서 살아남기 위해서 숙주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그냥 숙주가 아닙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들을 모두 다 집대성도에서 모아서 그 무정함과 불신앙과 배신과 저주와 비겁함과 그리고 방탕과 음란과 그리고 그 모든 집대성된 죄들을 주님은 받아들여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는 정죄받지 않을 항체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정죄를 받아들입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이를 모르고 있을 뿐이죠. 마치 모닥불에 뛰어드는 나방들처럼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 정죄자들의 축제는 절정을 이뤘습니다. 그들의 가학성 본능은 유감없이 고삐가 풀렸습니다. 옷을 스스로 찢어서 광기를 표현하더니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더 이상 경외감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교회당 안을 디스코텍으로 십자가 놔둔 채로 그냥 만든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운 그들의 광기죠. 죄의식을 없애고 종교도 하나님도 문화현상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이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서 광기를 드러내는 거죠. 교회당 앞에다 맥도날드 사인을 탁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죠. 입을 다물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왜 얼굴은 왜 가린데?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예언을 하라고 광포하게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전율이 흐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들이 하는 짓이 예언을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선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뭐 여러분이 성경이니까 짜맞춰서 쓴 얘기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는 왜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며 조롱한 이들, 그들은 정죄의 바리어스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예언하셨고요. 그들은 예수님 보고 뺨을 때리면서 예언하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그 예언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편에 서서 말씀을 이룰 겁니까? 어느 편에 서서? 죄의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구주를 채찍질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는 쪽에 서서 말씀을 이룰 겁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일을 통해서 말씀을 이룰 겁니까? 예수님 편입니까? 정죄의 편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 그의 변론을 맡을 것인가? 그런데 그 순간에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또 한 명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죄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도 놀랍지 않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몰랐더라면 정말 너무나 놀라울 만한 가장 예수님이 믿고 신뢰하던 제자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너마저도 누가 예수님을 피고석으로 내몰았는가 여러분 궁금합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예수님의 마음에 물어봅니다. 누가 그를 피고석에 내몰았는가? 그가 부르고 사랑하고 함께했고 그에게 일생의 고백을 들었던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피고석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고석에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짜 증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신문을 통해 진실을 말할 때 그는 정죄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제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그를 주라고 증거할까요? 모두가 죄에 감염되었는데 마지막 사람이 감염되었는데 누가 그를 주라고 증거할까요? 제가 자주 간증하는 내용이지만 저는 약 26년 전 새벽에 홀로 기도하면서 이 재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재판을 보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그러나 그 저편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 비겁하고 용렬하고 늘 연약하고 뭐 없다 생각하고 있던 N분의 1에 불과하다고 여기던 그러나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결코 그럴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오열하고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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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비통한 오열이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드린 고백이 예수님을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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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명하겠습니다는 끝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는 나중에 그랬는데 저에게 그 음성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음성은 저를 위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 그 말씀은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또 옳은 것은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내 양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사역의 무게를 느낄 때마다 혼잣말처럼 이 얘기를 합니다. 고백처럼 독백처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라고.
지난주는 좀 피곤하고 저는 좀 피곤하면 약간 우울증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역 그만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일 뿐인데 그렇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전하는 소식 같은 건데 이번에 청소년 아카데미 사역팀 앞에서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잔치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몇 분이 뭔 말이요? 미간을 이렇게 찌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요? 네, 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변명하지 못한 베드로 그리고 저, 예수님 앞에서의 약속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 모든 것은 한여름밤의 꿈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거짓 증언하고 정죄하고 죄의 바이러스 노릇했던 내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변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포도나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참 빛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의미 없는 재판, 그 불의한 재판, 그 일방적인 재판, 그 죄의식 없는 재판, 그리고 정죄하고 100%니까 그들은 유감없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음에 내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광포함과 그들의 그 죄의식 없음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는 사실이 전율하게 합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 죄의 흑암 속에서 빛을 구별해내시고 스스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셨습니다. 내게 살아있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고백하고 죄의식을 잃어버린 이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주의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주님 내 호흡과 생명을 써주소서. 주님 앞에 다시 약속을 드립니다. 그 고백을 마음이 우러나시면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